이해가시죠?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좀 이따 전세권도 조금 다뤄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층 더 심화된 걸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상태는 뭔지 아시죠? 배당 못 받아가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고 그리고 3순위로 이 사람이 늦게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정일자 받아보셨나요? 받아보면 그냥 계약서만 들고 가면 해줘요. 그리고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일반인들 얘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안 받아놔서 손해보는 경우는 생겨도 뭐 이렇게 뭐 받아놓고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법적인 걸로 사실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냥 전입하면 확정되게끔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한테 좀 편할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 그렇진 않아요. 같은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전입하고 확정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전입은 안 했어. 근데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어. 그럼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그러니까 당신 전입하셨어요? 아 그럼 하셨으면 확정일자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그럼 확정일자를 해준다고. 그래서 가끔 경매지에 보면 안타깝게도 계약서 쓰고 살고 있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전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법으로 보기엔 임차인이 아니야, 아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외국에 살아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는 게 좀 많아야지 손해를 안 봐.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매를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두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걸 상식에서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임차인인데, 제대로 된 임차인인데, 전입을 해놓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즉 임대인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 쓰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요런 케이스입니다. 자, 똑같이 1억, 1억 하겠습니다. 1억, 1억. 자, 낙찰가 1억입니다. 낙찰가 1억이에요. 그러면 그 낙찰대금은, 법원에서 누구한테 배당해 줍니까? 둘밖에 없죠. 임차인이에요? 근저당권자예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차인입니까? 근저당권자입니까? 확정은 해놨습니다. 하지만 늦게 해놨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우리 스스로는 배당 요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배당 안 나와요. 확정일자가 있죠? 그럼 배당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안 해주고 있으면 얘보다 빨리 있으면 빨리 해주고 얘보다 늦게 있으면 늦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낙찰가 1억이 생기면 줄래니까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그럼 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겠네. 그리고 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낙찰가가 1억 5천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당해 줄까요? 1등 누구 줄까요? 그렇죠. 근저당권자 주겠죠? 나머지 5천은? 나머지 5천은 얘를 주고 자, 다시 갑니다. 1억 5천이 있어요. 얘는 확정일자가 없네? 그럼 얘 줘야 되겠는데 1억을 줬어요. 5천이 남았습니다. 없다면 이 5천은 어디로 갈까요? 자, 다 팔리고 남은 돈이니까 채무자한테 갑니다. 임대인한테. 근데 나중에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놨죠? 그렇다면 5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2억이라면 당연히 1억 주고 1억 주고. 자, 제가 분명히 좀 전에 한 5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다 받아간다고. 자, 좀 정확히 1억 5천이라면 다시 1억부터 하겠습니다. 1억이라면 근저당근저가 다 받아가죠. 그럼 당연히 낙찰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놨든 안 받아놨든 당연히 인수겠죠. 1억 5천이라면 1억 받아가고 5천 받아가니까 낙찰자 인수는 5천일 거고 당연히 2억 넘어간다면 낙찰자 인수는 없을 겁니다. 이걸 활용하셔서 근저당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죠. 확정일자가 이렇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 정보지에 이런 말 써 있습니다. 뭐 미배당 시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은 경매지도 있습니다. 그러긴 무슨 얘기냐, 얘가 다 받아놨다면 미배당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확정일자가 늦다거나 이런 경우에 잘 계산해봐갖고 우리가 확정일자 날짜를 잘 계산해봐서 우리가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갈지 정확히 판단한 후에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입찰을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감안하고 입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좀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일반 사건보다는 요만큼 복잡하잖아요. 그죠? 요만큼 복잡해도 입찰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 분석을 하는데 골똘히 하루 정도 고민을 했어. 그리고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럼 10명 붙을 게 한 5명 들어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일주일 개고생을 해서 알아냈어. 그러면 단독 입찰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려워 하는 순간, 어려워하고 딴 물건 닫고 딴 물건을 보는 순간 우린 또 다른 입찰자가 많은 물건에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어렵고 여러분들 레벨에 맞게 풀 수 있는 정도를 하신다면 당연히 입찰자는 적어지고 낙찰가는 낮을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합니다. 1, 2, 3순위가 아니고요. 이제 날짜를 좀 더 적습니다.